제트 전투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라고 말해 F-14 탐캣입니다. 실전 기록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. 바로 시드라만 사건이죠. 북이 32도 30분 이남 지역을 자국 영해로 선언을 해버려요. 야, 이 리비아 저거 내가 너 가만 못 놔둬. 그래서 리비아를 응징한다고. 항공모함 니미츠에서 두 대 F-14A가 초계 임무를 하고 있는데 F-14 레이더의 정체불명의 기체 두 대가 포착이 돼요. 이 두 대의 항공기가 리비아 공군의 수호이 22임을 확인합니다. 에임9A의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했어요. 수호이 22 꽁무니를 맞춰서 대폭발을 일으켰어요. 크리머는 윙맨을 잡았고 머친스키가 편대장하고 붙었어요. 그래서 역시 사이드와인더를 날렸어요. 그래서 역시 또 꺼라박았죠. 이 미 해군의 F-14가 이 수호이 21을 확인하고 격추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분이었습니다. 엄청난 정보죠. 엄청난. F-14가 엄청 대단하긴 한가 본데. 네네. F-14A가 계속 언제까지 나오려고 했어요? 개량을 왜 안 해? 그쵸. F-14가 1972년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이래로 F-4 팬텀을 계속 대체하면서 세력을 확장했어요. 근데, 예, F-14가 당시 이제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이 아직 있었을 때거든요, 미국에. 그러니까 미드웨이급 같은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들에는 F-14를 탑재할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이제 F-4 팬텀을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 미드웨이급이 퇴역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이후에 나왔던 포레스탈급, 키티오크급, 엔터프라이즈급, 니미츠급 같은 초대형 항공모함들이 나오면서 모든 미 해군 항모 항공단에 F-14가 탑재가 되죠. 근데 A 단일 기종이에요. 네. 아무튼 잠깐 이제 얘기할 거야. 잠깐만. 근데 아무튼 이렇게 F-14가 확대가 되고 나니까 예비역하고 훈련 부대를 합쳐서 최대 30개 비행대까지 확장이 돼요.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PD님께서 지적하신 거의 13년 넘게 15년 가까이 왜 A만 하냐.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한마디로 엔진 개량이 지지부진해서 그랬어요. 사실상 79년부터 기존의 TF-30 계열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엔진을 찾으려고 했어요. 근데 이러는 가운데 이제 F-14 이제 개량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F-14D라고. 근데 이 F-14D는 처음부터 엔진을 뭘 쓰려고 했냐면은 제네럴 일렉트릭제 F-110GE400을 쓰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른바 이 F-14D가 슈퍼톰캣이라고 불려요. 이 슈퍼톰캣은 1980년 9월 29일 날 첫 비행을 실시했는데 이 슈퍼톰캣이 전자장비 등을 포함한 개량을 하면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.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F-14A만 쓰니까 그것도 엔진 트러블이 많았으니까 일단 엔진부터 바꾸자. 뭘로? F-14D가 쓰는 엔진으로 바꾸자.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. 그래서 엔진이 바뀐 형을 F-14A 플러스로 명명이 돼요. 그래서 88년 10월부터 실전 배치가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. 기관포 그 가스가 이제 엔진 흡입구에 잘못 들어가서 트러블이 났었다고. 그래서 가스 배출구 모양이 바뀌는 데 좀 사소한 변경이 좀 적용이 돼요. 그래서 이 F-14A+가 1991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F-14B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 그 슈퍼톰캣은 어떻게 된 거죠, 그러면? 슈퍼톰캣이라고 불리는 F-14D는요. 그 원래도 이 톰캣이 레이더가 좋았잖아요. AWG-9. 이거를 최신형의 AN-APG-71 레이더로 바꿉니다. 이게 거의 당시로서 완전 디지털 레이더였대요. 그래서 본격적인 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 F-14D, A형으로부터 또 18대가 D형 형식으로 개수가 돼요. 그러니까 약간 복잡해요. 그러니까 레이더까지 바꾼 거지. 아까 걔는 엔진하고 사소한 것만 바뀌었는데 이번엔 뭐야? 레이더까지 바뀌네. 이걸 F-14DR이라고 한다고 하죠. 아, 그럼 복잡해. 새로 만들어.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 비싸니까 일단 있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가 또 업그레이드냐면은,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장비들이 대부분 신형으로 교체가 돼요. 뭐 적외선 탐지기, 임무 컴퓨터, 레이더 경보 시스템, 관선 항법 장치, 사출 좌석 모두 신형으로 교체됩니다. 그래서 이제 슈퍼톰캣 F-14D의 양산형이 90년 3월 23일에 첫 번째로 나와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27대가 생산될 예정이었어. 근데 F-14를 굴려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. 이 돈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거예요. 아무튼 돈 문제 때문에 127대가 몇 대로 쪼그라드냐? 37대로 쪼그라듭니다. 대신 기존의 F-14A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대를 개량하자.
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겼겠네요. 이거 구분은 뭐 그러니까 잘 구분 웬만한 언뜻 봐서 구분 못해요. 그런데 어디를 보면 되느냐, 기수 아랫부분 포드가 있어요. 보통 이게 칙포드라고 하는데 그거 보시면 지금 사진 나가죠. 그거 보고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. 1990년이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맞죠. 바로 걸프전이 있었습니다. 이 전쟁에도 역시 미 항공모함이 6척이나 동원됐습니다. 그리고 총 10개 비행대에 F-14가 동원됐어요. 여기에는 신형 F-14A 플러스, 즉 F-14B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걸프전에서 F-14는요, 해군 및 공군의 전술기 호위 및 전투 공중 초계 임무를 맡았어요. 그 다음에 스커드를 공격하는 공격부대 호위 임무도 맡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정찰포도 있었죠? 탑스라고. 이런 정찰 활동도 했었어요. 근데 걸프전에서는 이상하게 F-14가 적기를 못 만나요. 그래서 공중전을 벌일 기회가 없었고, 그래도 격추정가가 있었습니다. F-14A 한 대가 이라크군의 미르8 헬기를 사이드와인드로 격추시켰어요. 이게 유일해요.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킬마크 있죠. 근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. 91년 1월 21일에 F-14A 플러스, 그러니까 F-14B죠. 한 대가 이라크군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돼요. F-14가 네. 전쟁에서 뭐 이렇게 싸우질 못해요. 이게 이라크군하고 싸운 거잖아요. 근데 이라크군이 걸프전 일어나기 전에 어디하고 전쟁했어? 이란. 이란하고 전쟁했었잖아요. 근데 이란에 뭐가 있었어, 아까? F-14 수출했었다고 그랬지. 그러면서 이란 공군의 F-14를 이라크들이 경험했었어요. 그래서 이 F-14의 레이더파 전파 특성을 알고 있었어. 그래서 뭐야? 아, F-14네? 저거하고 붙으면 죽는다. 그래서 교전을 회피했대요. 그러면 뭐 사실 공중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. 네네. 그냥 피해버리는. 네. 아우, 그러니까 제하고 한 거야. 예를 들어서 싸우면 안 돼. 누구든지 나가서,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. 야, 내가 이소룡하고는 좀 해볼 만한데. 마이크 타이슨하고는 안 되겠다. 뭐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는 좀 내가 그래도 한번 좀 비벼볼 수 있겠는데. 아, 견자단이나. 나 마이크 타이슨은 안 되겠다. 뭐 비벼. 그러면 골프전에서는 거의 활약이 없네요, 결국. 예.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위축돼요. F-14가. 심지어 93년부터 F-14 부대 해산이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도 F-14 세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.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요, 미 해군 항공대에 아주 중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? 이제까지의 미 해군의 주력 공격기가 있었죠. A6UE 많이 나왔잖아요. 이 A6E 인트루더의 퇴역이 진행돼요. 얘가 너무 낡았거든. 그리고 이를 대체할 항공기로 누가 선택이 되느냐? F-18 호넷이 선택이 돼서 배치가 진행됐어요. 근데 이 호넷은 다용도 전투기예요. 그래서 나름대로 전술적 이점이 있었는데, 근데 문제가 있었지. F-18 호넷은 이게 근본적으로 미들급 기체예요. 그래서 무장 탑재력하고 항속력에 문제가 있어요. 근데요, 이 당시 미 해군이요, 호넷 외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넷의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. 그래서 점점점 미 항모들은 말벌집이 돼가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었어요. 이게 아까 지금 호넷은 비록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뭐예요? 멀티롤 전투기잖아요. 그러니까 FA, 전폭기잖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A6E는 공격기니까 단일 임무라고. 그 다음에 F-14 역시 뭐야? 뭐 지상 공격 능력이 있는 레이더를 탑재했지만 얘도 기본은 뭐예요? 제공 전투기란 말이야. 단일 목적이라고. 그런데 93년이면 뭐예요? 걸프전 직전에 뭐가 일어났어? 뭐 무슨 일이 있었어, 우리? 냉전이 종식돼 버렸잖아. 그러니까 냉전이 종식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군비 축소가 시작됐죠. 그러니까 너무 낡은 A6 인트루더를 제끼고, 그 다음에 너무나 값비싸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F-14 톰캣은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특히 이때부터 새로운 개념이 나오잖아요. 뭐냐? 이지스함이 등장하잖아요. 이제까지 F-14의 임무가 뭐예요?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함대 방공 능력을 했었잖아요. 장거리 날아가서 강력한 레이더로 멀리 있는 적을. 근데 이지스함이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이런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낡은 A6E 인트루더가 급속히 퇴역합니다. 근데 아직 F-14는 그 잠재적 능력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대지공격 임무에 사용할 수가 있었었거든.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? 아주 낡은 노후화가 된 F-14는 서서히 퇴역 처리를 하되 남은 기체들은 본격적인 대지공격기로 한번 변신을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이제 개수가 시작되느냐?
그러니까 이 F-14A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었잖아요. 근데 F-14A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WG-9 레이더가 있잖아요. 여기에 대지 공격용 소프트웨어를 추가시킵니다. 그래서 91년에 폭탄을 장비한 F-14 톰캣이 나오죠. 그래서 폭탄과 톰캣을 합친 봄캣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. 여기 사진 보시면 배에다가 그냥 폭탄을 잔뜩 싣고 있죠. 봄캣이. 그러니까 이 F-14가 특히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많이 썼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게 1995년 11월이에요. 그 다음에 미 해군이 이제 랜턴 포드라는 이제 지상 공격용 포트를 정식으로 도입을 했어요. 그래서 이때부터 JDAM이나 하푼 미사일, 그 다음에 AGM-88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도 운용할 계획이었어요. 그래서 잠깐 JDAM을 운영했지만, 2000년에 잠깐 운용했지만, 한계가 있었습니다. 봄캣이 나왔으니까 네. F-14의 전성, J의 전성기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었습니다. 아니었어요. 93년 10월에 비행대가 또 해산이 됩니다. 그러면서 본격적인 F-14 부대 축소가 시작이 돼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군축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났었어요. 제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. F-14에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있습니다. 비행시간당 유지비. 얼마냐? F-14가 3만 5천 달러에서 약 4만 달러 정도예요. 우리나라 돈으로 4,152만 원에서 4,746만 원 정도. 그에 반면에 FA-18 있죠. 얘는 시간당 17,000 달러밖에 안 해요. 2,000만 원 정도. 참고로 그 비싸다는 F-15 역시 시간당 유지비가 29,000 달러, 3,440만 원이에요. 그러니까 F-14가 얼마나 돈 먹는 하마인지 알 수 있죠. 그래서 이때부터 미 해군이 항공모함단의 구성을 FA-18 중심으로 개편합니다. 그러면서 50전술기 항공단이라고 만들어요. 이게 뭐냐면 FA-18 3개 비행대 36대하고 F-14 1개 비행대를 해가지고 50대의 전술기를 구성한다. 그래서 공중과 대지 모두 유연하게 대처한다. 이런 목적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F-14 비행대에는 야, 너 이제 공중전 그만하고 너 워낙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대지 공격 능력도 있으니까 이전에 A6E가 했던 역할을 네가 대신해. 그래서 장거리 공격 임무를 주로 맡을 것이 요구가 되어집니다. F-14한테. 그래서 레이저 폭탄을 운용하는 F-14 봄캣이 사실 A6E보다 무장 탑재력하고 항속거리가 조금 떨어졌지만 FA-18보다 나았었거든. 그래서 대신 전폭계 역할을 수행을 하죠. F-14가. 그래서 그냥저냥 가나보다 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또 하나의 복병이 나왔습니다. 누구냐? 바로 슈퍼 호넷이 배치되기 시작한 거죠. 뭐 슈퍼 말벌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FA-18이 뭐야?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. 어정쩡하다고 미들급이니까.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FA-18을 대형화시켰어요. 그래서 길이가 17.1m에서 18.31m로 커졌고 폭은 12.3에서 13.62m로 중량은 10.4톤에서 13.86톤으로 전체적으로 25% 확장됐어요. 그래서 이 슈퍼 호넷이 서서히 F-14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2002년까지 F-14 비행대는 전성기 때 30개 비행대가 있었잖아요. 일단은 23개 비행대로 축소가 됩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봄캣이 실전에 투입이 돼요. 언제? 94년에 보스니아 내전에 참전을 합니다. 그래서 이때 FA-18이 유도를 해줘서 레이저 폭탄을 투하했죠. 그리고 이어서 1996년 데저트 스트라이크 작전에서 랜턴 포드를 장비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했습니다. F-14 봄캣이.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었죠. 걸프전 이후에 이제 후세인이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하려고 뭐야. 쿠르드족이 있는 북부를 또 침공하잖아요. 그래서 98년 12월 17일에 이라크의 무기 사찰급으로 시작된 공습작전 데저트 폭스작전이 벌어지고 여기에도 F-14 봄캣이 갑니다. 그래서 4일간 공습을 했는데 F-14 봄캣이 레이저 유도폭탄을 역시 이용해서 공습을 했어요. 그리고 99년 1월 5일에는 이라크 감시작전을 하던 중에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이라크군의 미그 25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F-14가 두 발의 피닉스 미사일, 오래간만에 쏘는 거죠. 피닉스 미사일 발사했는데 격추에는 실패합니다. 왜? 미그 25도 얘가 밟으면 마 2.8까지 나오거든요. F-14가 쐈다! 그냥 터졌어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봄캣이 실전에 참가한 것이 언제냐? 9.11 테러로 인해서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공습작전이 있었죠. Enduring Freedom 작전.
사실 이때 엔듀어링 프리덤 작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누구냐면 B2 스텔스 폭격기였어요. 뭐 출퇴근 폭격한다고 그래가지고. 근데 사실 이 봄캣이 연일 출격을 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폭탄 투하량 면에서는요, B2를 능가했습니다. 봄캣이. 그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좀 활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? 활약을 하고 싶은데, 이때 되면요, 거의 슈퍼호넷한테 거의 완전히 대체가 돼요. 그래서 가끔 나가요. 가끔 나가긴 했는데, 이제 레이저 유도폭탄 가지고 정밀 공격 임무하고, 그 다음엔 이제 전자전기 있어요. EA-6B라고 해서. 이 전자전기 에스코트를 받으면서, 그러니까 시드 임무, 즉, 적 방공망 제압 작전도 가고. 근데 2003년 4월 2일에 F-14A 한 대가 엔진 트러블을 일으켜서 또 추락을 해버립니다.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빠르게 F-14 비행대가 해체됩니다. 더 빠르게. 그래서 2005년 9월까지 F-14D 2개 비행대만이 남게 되죠. 그래서 뭐 본격적인 전쟁이 종결됐지만 아직 국지적인 전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국지적인 작전에서 계속 투입이 돼서 총 1163소티를 출격을 합니다. 그래서 9500파운드의 폭탄을 투하해요. 한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. 2005년 마지막 작전이었어요. 그래서 2006년 7월 28일 F-14D AJ-101 그 번호를 가진 이 기체가 항모 시어도 루즈벨트의 착함함으로써 F-14 역사상 마지막 착함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9월 20일 날 오시아나 그 해군 베이스에서 해군 관계자고 그 다음에 F-14 메이커 관계자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공식적으로 F-14 퇴역 세리머니가 행해지죠. 이 당시에요 거의 한 2,000명 정도 모였었대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35년간의 F-14 톰캣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.